네, 안녕하세요. 윈건담 제로고 노벨 컬론가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그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제거 박스를 다 뜯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윈건담 그 장난감을 좀 여러 개 샀었는데 그런 거 이제 예전에 샀던 게 이제 PG 윈건담도 샀었고 저기 MG 윈건담도 샀었고 RG 윈건담 저기 예전에 있던 거뭐 그냥 일반 메탈 컨버지 윙건담하고 또어그 여자 것처럼 생긴 거 윙건담 그것도 샀었고 요번에 또 노벨 컬러인가 이것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게 됐는데 집에 왔더니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박스를 다 뜯어가지고 하여튼 엉망이 됐는데 뿔을 한참 찾았어요. 뿔이 없어져가지고요. 그래서 뿔을 봤더니 찾아봤는데 땅바닥에도 없고 봤더니 이제 박스 안에 이제 뿔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했는데 다행히 할머니가 다 뜯었는데 없어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박스는 많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박스는 이제 많이 찢어져 있는 게 이제 이제 박스 찢어졌는데 박스는 이제 이쪽 부분 찢어져 가지고 테이프 붙였고 여기 뒷부분에 이제 위를 다 뜯어 가지고 여기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뜯었지만 그래도 박스는 다 찢어졌지만은 그래도 장난감에는 하자는 없기 때문에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박살 냈으면은 이거 완전 아작났는데 이제 그 표지 그림은 이제 저기 이제 그 예전에 MG 박스 있었을 때그 박스 그림하고 비슷하게 해놨고 또 이게 이제 예전에 메탈 컨버짓 이거 저거 그냥 윙건담하고 또 여자 거 윙건담 그두 개가 있는데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데 지메인지 집에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스에다 봉인을 했는데 지금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꺼내서 같이 보여주면 좋은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거를 올려보고 그냥 근데 이제 표지 그림은 이제 MG 인건담 이제 그거 그림이고. 옆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있는 거랑 그 옆에는 이렇게 있고 옆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집에 이제 뜯을 수가 없어서 가위로 뜯었는지 하여튼간에 다 박살이 나 있었고 그래서 테이프로 이제 봉인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꽃이 있고, 이제 비행기로도 변신하는데, 비행기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박스는 이렇고, 그 설명서도 이게 할머니가 다 뜯어놔가지고, 이게 뭐, 다 이제, 저희 집에 왔더니 다 이제 파장이 됐습니다. 뿔도 이제 박스에서 구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주셨고, 지금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 이제 뭐 장난감이 이제 걸레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설명서는 이제 노블 컬러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행 모드를 하고, 이제 이 구성도가 있는데, 이제 설명서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할머니가 다 박스를 다 박살냈기 때문에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할머니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를 하고, 이제 날개를 먼저 껴서 조립하려는 거고, 다리도 구부리고, 설명서는 이제 컬러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서를 좋아해요. 흑백 설명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제 흑백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컬러로 해줘야 그래도 보는 재미도 있고, 이제 사진도 잘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코 모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폴로 처음에 달에 이제 착륙했을 때도 데이코 모드에서 아주 잘 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 있는데, 뭐 똑같이 하면 되는데, 박스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걸다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언제 이 장난감들을 다 집에서 다 해방을 시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 모드 해가지고 비행기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스탠드를 이렇게 조립해서 비행기 모드가 이렇게 되고, 설명서는 아주 길어요. 이렇게 비행기 모드를 만들고, 이제 이권 모드 이렇게 하고, 총도 이렇게 하고, 무기도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패도 끼고, 이렇게 해서 이 만화상에는 볼수 없는 모습인데, 제가 만화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건담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윙건담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사게 돼가지고, 무기도 많고, 세졌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서는 다 됐고, 박스를 뜯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부품이 많고, 할머니가 다 뜯어놨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무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뿔이 보조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조뿔 하면 이제 보조뿔, 이거는 이제 박스에서 겨우 찾았습니다. 이것도 보면,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다 이제 봉인이 돼 있는데, 할머니가 이런 걸다 뜯어놨어요. 그래서 날개도 있고, 뭐
저기 이제 검도 있고 받침대도 있고 방패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본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를 꺼내면 이제 이렇게 천에 이제 이렇게 다 쌓여 있는데 일단 할머니가 꺼낸 것 같아요. 지금 허리도 휘어 있고 지금 누가 가지고 논것 같습니다. 이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좀 가지고 논것 같은데. 그 옛날에 처음에 샀던 거랑 뭐 달라진 점은 모르겠습니다. 뭐 색깔도 뭐 비슷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틀린 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보면 이제 머리카락도 들어있고, 그런데. 뭐 갖고 놀았는지 헐렁헐렁 합니다. 헐렁헐렁해요. 안에 이제 팬티를 빼주겠습니다. 헐렁헐렁해요. 또 가져 놀았는지. 다리는 되게 단단합니다. 이거 쇳덩어리. 보면은 색깔도 뭐 예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뿔이 없으니까 이제 모양이 엉망이 됐지만은. 되게 다리 단단합니다. 이게 허리가 좀 헐렁해요. 허리가 헐렁하고 이게 뭐 묵직하고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은 마킹 같은 것도 잘 해놨고 제가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마킹 솜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지 모르겠지만은 마킹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너무 단단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굉장히 단단해요. 관절이 엄청 단단한데 허리가 좀 헐렁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뿔이 빠졌기 때문에 뿔을 껴주겠습니다. 뿔을 껴주니까 좀 멋이 나네요. 그래도 얘를 보면은 되게 이제 디테일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색깔은 예전 거랑 비슷하고 뭐 파란색 이렇게 다 돼 있고 이제 뭐 마킹도 잘돼 있고 되게 세심하게 다 이렇게 다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데칼도 붙여놓고 데칼도 정확히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 휘어진 것도 없고 근데 여기 손에 조금 도색이 좀 까인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장난감도 잘 되어 있고 단단하고 이제 쇠도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튼튼하고 이게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비닐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비닐도 여기서 이제 판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다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락이 풀리고 이렇게 하면 락이 딱 될 겁니다. 이게 여기 락이 딱 되고 그러면 여기 딱 누르면 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열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락이 딱 됐는데 내려가지가 않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로 락이, 이게 이쪽 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보통 여기다 받침대 이렇게 꼽는 거예요. 이렇게 재질은 플라스틱 가전제품 플라스틱용으로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고정시키고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먼저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먼저 이렇게 구부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뺍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빠지고. 이게 다 이제 쇠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해요, 얘가. 또 너무 단단해서 움직이질 않.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요게 이제 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 이게 비행기를 변신하려면, 여기다 껴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단단해서, 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쪽 반대편 다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단단해요, 이거. 이렇게 상태에서 여기를 빼줍니다, 여기를. 빠지지도 않네. 빠졌습니다. 이렇게 단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접다기 까졌습니다. 이게 까져요, 이게. 하도 단단해가지고 겨우. 꽂았습니다. 뒤에를 이렇게 열고, 다리를 이렇게 열고,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고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뒤에 요거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여기다 이제 스커트를 이렇게 또 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고 안에 또 이제 막 색칠이 또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 또 색칠이 또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닫아주고 이렇게 들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려주고 이것도 껴줍니다, 이렇게. 이겨주고 골반을 빼면은 이게 더 눌려져요. 이렇게 눌려지는데 눌려지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눌려줘가지고 또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빼면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려가지고. 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끼고 팔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빼줍니다. 빼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팔도 여기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딱 빼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빼서 밑으로 내리고 뒤에 이제 날개를 이제 겨우 꼈습니다. 껴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 나사가 있는데 여기 뒤에 여기 구멍에다 껴주는 거예요. 이거를 빼갖고 여기다 이제 결합을 해줍니다. 아마 다 박살날 것 같아요. 건담이 날개를 이렇게 돌려줘서 날개가 여기 이제 안쪽에 이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잘안 빠져요. 끝까지도 안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아 보니까 여기 껴져 있는 걸 빼라는 거네요. 이걸 빼야 돼요. 이걸 빼고 이제 여기 사이랑 여기 툭 튀어나온 여기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 머리통을 이제 덮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서 여기다 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끼는 건데 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상 그냥 이렇게 덮으면 뿔이 빠지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다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 건강상 안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예, 그 인건담에서 자주 나오는 총입니다. 총은 이제 이렇게 뭐 디테일들이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킹도 해놨고 색칠도 해놨고 그렇습니다. 총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총을 밑에 손잡이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옆에 여기다 총을 꼽는 거예요. 이렇게 총을 꼽는 거예요. 옆에다가 아주 지랄을 합니다. 이 지랄을 해갖고 이제 보조 날개가 있는데 보조 날개는 팔을 빼줍니다. 이 앞에 있는 걸 빼주고 뒤로 빼면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빼주고 비행기 모드 할때요 받침 때 요거 앞에다 껴주고 그다음 요거를 뒤에다 껴주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껴줍니다. 여기다가 요거를 제가 거꾸로 꼈습니다. 빼갖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껴줘야 됩니다. 껴주고 요거는 여기 앞에 그 가게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껴줍니다. 뒤에 요렇게 생긴 거를 뒤에 여기다 껴주고 껴주고 요거를 위에다 껴줍니다. 이렇게 요긴 요런 거를 여기다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앞에 여기를 열어주고 이렇게 열면 이게 생깁니다. 여기 열면 생기고 가슴에 여기다가 이제 끼는 거예요. 요게 가슴에 오고 요게 이제 여기 구멍 연데 여기다가 끼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여기 밑에 부분에다 끼고 이제 거지 같은 비행기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차라리 변신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도색도 많이 까지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행기 모드를 완성을 했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별로 멋도 없고 그럭저럭 크고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비행기 모드를 변신을 해봤는데 이렇게 썩 멋있다고 생각지는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엉성하게 해놨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어렵고 도색이 다 까집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냥 보면은 그냥 방패 달고 얼굴이나 방패만 달면은 그냥 비행기 모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봤는데 썩 멋있다고는 못하겠어요. 이제 비행기 모드에서 이제 날개를 이제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하기 편하게 하고 손을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한 가지 멋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모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모드가 되더라고요. 행글라이더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행글라이더 모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날개를 이렇게 풀을 수가 있어요. 이 민건담이라 날개 기믹이 좋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이제 멋지게 날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날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날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날개 기믹과 더불어서 이제 비행기 모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커다랗게 날개 펴놓고 보니까, 괜찮은 모드 같습니다. 새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비둘기 같기도 하고, 날개가 이제 많이 갈라지니까 멋지네요.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색, 여기 도색 된게 막, 여기 뭐, 까지고 막 그럽니다. 이, 도시 까지고. 제가 변신을 잘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변신이. 보면은 이게 잘 못한 것 같아요. 날개만 쪼개 잘 쓰는 것 같는데, 날개만 잘 써도 뭐 그럴싸하니까요,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총도 되고 뭐 그러는 건데, 그 밑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총을 둘 수도 있고, 그총 있는데 이게 총한 6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면은 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서 딱 하면 이게 딱 걸립니다, 이렇게. 이거를 6개를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6개를 다 이렇게 해줘요.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잘안 돼요.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새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 아까 빼낸 거를 여기다 이제 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여기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뭐, 깃털 검은색, 꼬랑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총이죠? 총이 다 나갑니다. 이 화력이 좀 예전 거보다 좀 좋아졌다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빼먹어 있는데, 비행기 모드 할 때, 이것도 이렇게 젖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젖혀주면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새 보면은, 안에 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이렇게 이게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빼주면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멍에다가 아까 이제 이거 낀 거를 여기다 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끼면은 뒤에 이렇게 이게 달려요. 이렇게 돼서 더 강해지는 비행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도 이제 대포가 나가요. 6발이 나갑니다. 앞뒤로 이제 대포를 해가지고 적들을 아예 부숴먹을 수가 있으니까 때문에, 여기 비행기에다가 6개 대포를 달았습니다. 비행기에다가 6개 대포를 달고, 날개도 다 벌려뒀고 뭐 했는데, 방패도 이게 좀잘 고정이 안 돼서 좀 헐렁하게 해놨어요. 뭐 그래도 뭐, 그리고 이게 닭에 이제 벼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하고, 하면은 이렇게 뭐 위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때 변신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이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예. 관절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그럴싸하고 또 괜찮은데, 뭐 이렇게 장식해도 멋지긴 멋지네요. 그래도 이제 로봇 모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변신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신을 하다가 이제 행글라이더 모드라고 하나의 어떤 모드를 찾아내 가지고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네, 변신을 하다 희한한 모드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쪽이 좀 부실했어요. 여기 밑에 그 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중고폰이었나 봐요. 저거 근데 정말 단단하게 잘 되네요. 이거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연결하는 부위는 요거를 요런 게 있는데 요런 거를 여기다 이제 밑에 받침대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이게 또 돌려다 보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를 껴갖고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세우는데 왠지 이게 무거워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뭐 무겁고 화려하지만은 그만큼 좀 안전하지 않은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왕창 접고 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검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을 빼가지고 여기 이제 이걸로 있는데 여기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주먹손을 끼고 이렇게 편손이 있고 손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편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편손이 있고 이제 칼쓸때손칼쓸때손 여기 이제 무기 같은 거쥘때 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가동하는 손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지. 뭐 프라모델처럼 이렇게 가동하는 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을 빼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빠질지 안 빠질지 참. 엄청 단단한데. 빼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즈를 취했는데 이제 방패를 낄 때는 여기 이제 껴가지고 여기 사이랑 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를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칼을 빼가지고 칼을 해서 이제
적당히 돌려주고, 그래서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칼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방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든 거를 했는데, 총을 들면은 이게 관절도 튼튼해서 뭐 지장은 없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더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보면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끼면 돼요. 이렇게 이 양쪽으로 껴주면은 이렇게 더 튼튼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더 튼튼하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개도 이게 많이 펴져서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이렇게도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갈라져요. 이렇게 그 날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쪽도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위를 펼쳐주고,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날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날개를 펼칠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다시 들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펼쳐지고. 총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고, 여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걸 보면 이쪽도 이제 이렇게 벌리고,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총두 개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손 잡아싸를 할 수가 있는데, 두손 잡아싸가 또 관절이 튼튼해도 잘 돼요. 근데 이제 더 튼튼하게 하려면 이걸 껴가지고 이게 두 손을 잡고 쏠 수가 있습니다. 이 3바퀴 뺑 돌려보면은 두손 잡아서 쏠 수가 있고, 그래서 갖고 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도 이렇게 빡빡하고 그래가지고 놀기는 쉽지 않고, 그냥 뭐 이런 거로 뭐 갖고 노는 거로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갖고 노는 거도 그렇고, 여기서
여기 이제 총에다가 앞에다가 더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두개 있는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그래서 되게 커지기 때문에 앞에다 요거를 더 껴주겠습니다. 이제 그 플라스틱 꼈습니다. 이게 또 앞뒤에서 단단할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빼줘가지고 여기다 달아주는 겁니다. 뭐 무기가 더 많아지니까 더 세지겠지만은 무게는 더 엄청 늘어나는 거죠. 껴주는 겁니다. 앞에다 다 껴졌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이게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다 달아가지고 이제 기둥 세워가지고 또 버티라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땡 돌려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잘 무게를 잘 잡고 있어요. 제가 무거운데. 이게 만화에서 나온 거보다 이게 더센거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무게가 더 해줘가지고. 이거 무게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참 쇳덩어리인데 참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게를 이렇게 버티 오래 계속 놔두면 아마 쳐질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날개도 막 뒤뚱뒤뚱거리고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거운데 이렇게 잘 도는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기 대기권 모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기권 모드는 그냥 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옆에 요거를 완전히 앞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앞에 깃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고, 뒤에도 이거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거 그러다 부러지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대기권 모드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 억지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다가 탈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대충 모양이 나와서 그냥 추울 때 이불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이제 해치 모드가 있어가지고 해치 모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제 귀를 이제 떼야 됩니다. 이게 귀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쪽도 이제 귀를 빼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해치하는 귀가 있어요. 이거를 귀를 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해치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 겨우 꼈습니다.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펴집니다. 옆에랑 비교해 보면은 근데 그다음 이걸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펴집니다. 펴지고 이거를 하나 이렇게 내리고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가슴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또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딱 튀어나오고 이걸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뚝 튀어나오면 이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뚝 튀어나옵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시계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거 내리는 건가? 옆으로 이렇게 벌려줘요. 이렇게 벌려주고 옆에 스커트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려주고 벌려주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이제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주고 밑으로 내려주는데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빼주고 옆으로 이렇게 벌려줍니다. 벌려주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또 옆에 사이를 벌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벌려주고 이쪽도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이렇게 벌려줍니다. 여기는 이제 한 붙어 있어서 열려지진 않는데 이쪽만 이렇게 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 열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 열리고 다 열렸습니다. 이렇게 위에도 열리고 팔도 열리고 이렇게 스커트도 열리고 팔도 열리고 다리는 이제 뒤쪽에 열리고 대포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포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에 이제 대포가 열리면서 안에서 이제 그 대포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포즈는 이제 만화상에서 나온 포즈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이런 포즈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만화상에서 나온 거고 뭐 그래서 뭐 날개랑 뭐 그런 것들이 좀뭐 기믹이 이제 해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장식을 해도 되는데 이제 장식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박스행으로 이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다 이렇게 집에서 장식할 일이 생기겠죠 뭐. 여기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뭐 레이저 총 같이 생겼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돼갖고 뭐 이런 총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세 개를 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끼고 껴갖고. 손에다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무기예요. 이런 게 이것도 양손 무기인데 이거는 무겁습니다. 이건 무기가 우리도 이제 똑같이 이게 이렇게 6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총을 또 근데 역시 무거워서 그런지 팔이 축 처져요. 그래서 이것도 밑에다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고정하면 더 단단하게 해주는데 팔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얘가 그래가지고 축 처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걸 또 이게 이제 고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 상태로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무기가 무거워요. 이것도 그래서 좀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팔에다 이렇게 아크릴처럼 이런 걸 이제 고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고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 그냥 돌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만져보니까 다루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게 막 다루다 보면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막도 못 다루고 그런 거예요. 데칼도 굉장히 뭐 컴퓨터로 했는지 기계로 했는지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뭐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뭐 뭉퉁뭉퉁했는데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찍었는데 또 찍어야 되겠는데 방패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를 껴줘요. 이거를 방패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펼쳐갖고 껴줍니다. 그럼
방패에다가 이렇게 총을 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런 걸 여기에다가 구멍 맞는 데다가 껴줍니다. 예, 완성이 됐는데, 어유 엄청 무겁습니다. 예. 기울어졌어요. 기둥기둥 거립니다. 밑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패. 무리가 따라요.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울어졌어요, 저. 엄청 무겁습니다, 저거. 얘가 뭐, 쇳덩어리도 몸에 있고 그러지만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 찍어가지고요. 이제 박스랑 똑같이 이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 다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똑같이는 못 만들었는데, 뭐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놨고,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돌리고 이제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제 뭐 되게도 다 해봤는데, 어휴, 뭐 하도 뭐 무기도 많고 막 그걸 꼈다 뺐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난감 갖고 노는 거죠. 어렸을 때나 갖고 놀아야지. 커서 갖고 오니까 힘들어요. 이게 쉽지도 않고, 요즘은 또잘 나오기 때문에 뭐 복잡하고 막 머리 아프고, 뭐 머리 하얀 머리 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원래 이 너무 복잡한 거 원래 싫어하는데, 이게 뭐 얘가 워낙 복잡해갖고, 하여튼 뭐 이랬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명, 박스에 나와 있는 거대로 이렇게 뭐 동작을 해줬어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